청량리 황제로 통하던 그가 돌연 모습을 바꾼 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부모님들 심정에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사 오기를 꺼려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뭐라 그럴까 동대문구 주민들 전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개발 찬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돈을 주고 취득한 건설 면허로 시행사를 차린 뒤 이 지역 재개발의 한 축이 됐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조폭이 재개발을 한 거야. 그냥 여기에서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착폭 내지는 뭐 갈치 뭐 등등 그 비리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김 씨가 받은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아내의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왜 이 같은 실체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걸까? 결국 이러한 성매매 업소의 이전 철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때 이 조직폭력배가 이제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에 장악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들만 고용하거나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제일 어려운 이런 지주 작업이나 철거 작업을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게 될 거고 이러한 작업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당연히 공동 시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롯데건설 측은 단순 시공사일 뿐 김 씨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삼도시 자체가 그 추진위에서 가지고 온 업체고 그 추진위에서 선정한 업체인데 저희가 뭐 바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희가 그 조폭하고 같이 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김 씨 일당이 시행 업무를 진행하게 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협과 폭행을 가하기 일쑤. 수십 년간 조폭의 횡포에 시달려온 집창촌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맨날 하고 이제 올 때마다 맨날 사장님 불러라고 사장님 부르면 저희 앞에서 사장님도 때리기도 하고 뭐 신고해본 적도 있으세요? 사장님 맡고 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요? 왜 신고를 못해요? 폭력은 있는 건데 보복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람 만나는 거 진짜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고 항상 막 창문에 다 잠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름만 시행사로 바뀌었을 뿐 행태는 조폭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니네 불법인데 무슨 니네가 할 말이 있어. 여태까지 먹고 살았으면 고맙게 우리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장 그냥 문 닫고 당장 나가. 그런 식이었어요. 뭐 이사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챙겨줄게. 또 다니면 그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런 식이었어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비대 수업은 긴 설득 끝에 시행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성 종사자들이 단돈 10만 원도 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그냥 내쫓았어요. 20억씩인가 그냥 다뭐 제가 알기로 뭐 100만 원만 달라 이랬던 여자들이 한두명 있었는데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여성 그 종사자들도. 1,0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집행이 예전에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받아나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세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량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약 270억 원이란 거금을 2주 보상비로 책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비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런 소리가 있어야 보상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친구고? 네. 일러가고 했던 사람은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이 와이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분이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받았어요. 둘 다. 1억 2, 3씩.
그리고 재준 씨도 이 사람하고 같아요. 75-1 이렇게 잔여하게 만든 거예요. 한 가게에서 그리고 이것도 다 위조된 거예요. 위조. 뒤늦게 발견된 서류들에선 날조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몇 년도 되었습니까? 2014년도. 그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계약서잖아요. 여기 몇 년 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나오잖아요. 위조된 거거든요. 네, 아니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나? 그러니까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를 한 가게를 이렇게 두 개로 찢어요. 두 번을 보상을 하는 거죠. 자기 측근 조직원들한테. 집창촌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청량리 재개발 사업. 사업비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에 조폭 일당이 시행사로 둔갑해 이권을 챙겼습니다. 김 씨 일당에게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1심에 따르면 자격 없는 업체가 100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챙긴 김 씨 일당. 그 과정에서 2주 보상비 중 10분의 1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용역회사로부터도 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용역업체에게 노골적인 요구를 계속했다는 김 씨. 서울 시내 곳곳에서 현금 돈다발이 수차례 오고 갔습니다. 너도 이 현장에서 돈 벌려면은 남 있고 따라오면 돼. 통양리가 다른 평범한 데보다 돈 벌기가 좋은 현장이야. 여기는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어? 예. 왜? 일물질들이 많으니까. 횡령,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김 씨. 항소심을 거치며 형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진짜 1,000억 이상은 해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영화 신세계처럼 폭력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최상급이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걸 꿈꿨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만 쓰면 되는 거야. 회사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일 하면서 뒤로 불법이랑 불법은 다 하고 폐건물 옥상에서의 시위가 160일 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청와대에서 민원 집어넣었을 때는 좀 관심 가져주는 좋았다는. 누구 하나 죽어야지 뭐 또 관심을 갖다 줄래나. 이 사람을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응? 그분 한번 빠져가지고 걱정할까 봐. 하루하루 똑같은 상황에 지쳐 보이는 최창욱 씨.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농성장에서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최 씨. 3도 화상을 입고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창욱 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연락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 노릇 못한 거, 아빠 미안한 거, 그냥 일을 빨리 끝낼 테니까 그냥 빨리 보고 싶다고. 가벼운 뭐 그냥 동상인이 뭐 동상인이 삼도 실제로는 삼도 화상 부엌시만 예 그래도 이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당초 단순 사고로 설명했던 경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들은 최창욱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